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매번 카트린하고요. 이재동 선수의 진영입니다. 파란색 저거예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영호 선수는 붉은색 테란. 뭐 위치는 뭐 연속적으로 그 테란이 좀 할만하게 나오네요. 네. 뭐 아무래도 그 방금 1차 그 2차전 경기처럼 드랍십을 통한 교란 작전을 쓰기에는 테란의 위치가 상당히 좋네요. 네. 아, 지금 이영호 선수 바로 더블 커맨드를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요. 네, 세비안은 위로 올라가죠. 거기에다가 이재동 선수가 빠른 선수 보니풀이 아닌 역시나 해처리를 먼저 가져가는 멀티플레이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의 더블 커맨드는 성공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노스 보니풀 3회처리거든요. 이재동 선수. 네. 자, 상대편의 위치도 비슷하게 파악을 했고요. 네. 이재동도 아주 담력있게 갑니다. 더블 커맨드에 맞춰서 준비가 일단 잘 되었습니다. 이런 그 상황이라면 앞선 경기 못지않겠는데요. 네. 지금 두 선수. 네, 오버로드로 다 확인을 했죠. 네, 커맨센터 지어진 타이밍만 딱 봐도 야 이게 뭐 서플라이 디포만 짓고 뭐 센터 지은 거구나, 뭐 벨옥시 짓고 센터 지은 이런 거 예? 정도 다 파악이 되죠. 이재동 선수. 네. 네. 척범 알아요. 자, 세 번째 체력 모습이 보였고요. 이제 서로 본진 상황 체크했습니다. 야, 이거는 예. 이러면서 예 일반적인 더블 커맨드 후의 어떤 그 바이오닉 플레이가 아니라 의외의 그 메카닉 플레이를 이영호 선수가 선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예, 메카닉 또 아머리 두 개 짓고 공방 업그레이드 동시에 팍팍 돌려주면서 거의 뭐 풀업에 가까운 단계까지 메탈리스트 수비만 하면서 예 고리아 예. 탱크 위주로 멀티 더 먹고 그 다음에 한 방 승부 보는 지금 SCV 정찰을 통해서 아마 노스포니플 3회 처리까지 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 이런 경우는 테크가 됐죠. 그걸 됐죠. 바로 투스타를 지을 기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오버로드로 지금 이걸 확인하는 게 크죠. 네, 저 오버로드 자 팩토리 이후에 건물 짓는 위치 바로 옆이에요. 예, 예, 예. 아 뭐하나 진짜 짓는데. 예, 예, 예. 아 추가 팩토리. 자 예. 추가 팩토리까지 맞습니다. 야 글쎄요. 물론 이영호 선수가 예, 야 이재동 선수를 카트리나에서 메카닉으로 잡아낸 예. 경험이 한번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 그러면서 이제 아머리 빠른 타이밍 늘리고 예, 투아머리 예, 투아머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상태는 그냥 골리앗을 쓰겠다라는 얘기인데 예. 이거를 모르고 당한다면은 예. 적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미 확인했다는 게 이게 너무 큰데요. 그렇죠. 그렇죠. 적의 상대의 메카닉 골리앗을 쓰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것은 적그가 모르고 부유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 전에 벌처 플레이가 기습적으로 통하게 된다면 저 골리앗이 더 위력을 발휘하는데 벌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도 지금 미지수고요. 네, 그리고 움직임이 노출이 됐어요. 네, 저울린 바로 비뒀기 때문에 무빙샷이 안 되죠. 네. 아무튼 핵심적인 작전이 이재동이 노출됐습니다. 위험해요, 이거 자, 위험해요. 들어가야죠. 자, 길 틀어막아야 돼요, 길 틀어막아야 돼요. 길 틀어막으니까 아예 그냥 길을 틀어버리니까 대문을 묻어버리면. 아무튼 벌처가 됐건 뭐가 됐건. 자, 느낌이. 아니, 이거 머리 남기로 쏴봐야 뭐, 이거 뭐. 예, 야, SCB 달라붙었고 고추에서 좀 버티고 있는데 SCB가 달라붙었다고 그 자체가 지금이세요. 지금 좀 심각한 것이 네. 투팩에서 나오는 골리앗으로 와. 지금 예, 3회 처리에서 나오는 뮤탈리스크를 막기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이건 미사일 터렛을 골리앗 간다는 것 자체가 미사일 터렛 지으면 골리앗 많이 못 뽑습니다. 결국 골리앗만으로 막아야 되는데 이건 뮤탈리스크에 휘둘릴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또 일꾼도 빠졌죠. 일꾼도 고치라고 썼죠. 네. 아무튼 이영호 선수 글쎄 그림이 아 이게 웬일입니까? 네 모르고 있다가 타이밍을 놓쳐갖고 한번 당할 수 있는 거지만 네, 상대방의 플레이를 알고 있을 때는 또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이재동 선수는 내가 지금 딱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 이거는, 라는 생각으로 오버로드를 네. 넣어봤고 그 한 가지를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뮤탈리스크 저 수가 달려들면은 골리아 6기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글링까지 소수가 같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부족하네요. 미사일 털에 짓는 것만으로도 실패작입니다. 네. 이영호 선수는 여기 확장기지 건드리면 어떡합니까. 야, 이게 벌써 이미 3팩토리 네. 3팩토리 정도가 완성되어 있고 골리아 대공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곧 있으면 공업 정도 되고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예, 뮤타리스가 어느 정도는 지금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네. 예, 대공 사업은 됐네요 지금. 자 이영호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 아래쪽은 이재동이 다 먹어요. 네, 이렇게 해주면서 지금 몰래 베스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 아래다가 예, 스타포터 아래다가 지금 뭔가를 짓고 있는데. 네. 사이언스 퍼실리티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사이언스 퍼실리티고요.
일단 올리뮤탈 리스크를 써주기를 이영호 선수는 내심 네. 바라고 있는 건데 지금 경기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요. 그 전에 바로 이재성 앞에 또 꼬았어요. 기다렸을 때 짓고 있습니다. 이미 단순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재성이. 아 이거는 분위기가 네. 굉장히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네. 있는데요. 어? 뭐, 스파이 하나 더 짓는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히드라리스크 대는 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어놓고 그냥 부유하니까 이재동 선수 네. 역시 부유하니까 그냥 생각해보고 그냥 뮤탈 써도 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하늘을 덮겠다고 생각을 하고 뮤탈리스크의 공방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해주겠다는 네. 이런 의도가 보죠 지금. 어, 지난주 박찬 선수의 경기에 쏟아진 거 엄청난 찬사가 네. 좀 지금 4개 쓰면 충분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곧 3개, 4개, 5개, 6개도 막 늘어날 수 있어요. 네. 뮤탈리스크로 하늘을 덮는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네. 정말 저그의 꿈의 조합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야, 딱히 손 쓸 게 없네요 지금으로선. 글쎄 이영호 선수가 이재동 선수가 좀 병력 안 뽑고 더 예, 확장하고 드럼 뽑게 만들어 만들길 바래야 되는데 뽑기 뽑는군요. 이게 뭐가 제일 네. 중요한 말이죠. 야. 지금 이영호 선수가 탱크가 너무 늦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재동 선수가 히드라 리스크를 이렇게 모은 걸 이영호 선수가 아직도 모르나 보네요. 네. 예. 메카닉 쏟아져 나오는 메카닉과 이 네. 무수한 해처리에서 나오는 이거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네. 탱크 두기는 중과 부족이고요. 예, 좀 뒤늦게 발견을 해서 탱크를 뽑기 뽑았던 모양인데 구기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들어가기는 뭐 무리할 필요 없죠. 이 선수는 네. 나오는 것만 잡아주고 확장하고 하이브 예, 가디언 가서 정말 가디언 히드라리스크로 상대하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아, 시간은 이재동 편이에요. 이미 예. 먹는 자원이 그렇고요. 예, 거기다가 그 지금 상황에서는 저글링을 잔뜩 뽑아가지고 합류를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저 병력들이 그냥 단순 뮤탈이 아니라 아 히드라도 꽤 많이 있거든. 콤보로 들어가요 위아래에서. 네, 이게 메카닉의 단점입니다. 네. 노출이 되면 이렇게 저그가 대처하기가 쉬워져요. 야, 서서히 나옵니다. 서서히 나올 네.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지금 공방 2업에 맞춰갖고 나오고 있는 건가요? 공방 2업인가요? 그래도 히드라리스크만으로는 네. 이 싸움에서 저그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로 좀 시간 벌면서 끊어주기만 하면 되고요. 네, 지금 그 스커지 쑥 넣어본 거는 테란이 지금 진영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예, 탱크들이 앞쪽에 배치되어 있냐 섞여 있냐 뒤쪽에 배치되어 있냐 골리앗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 이거 슬그머니 보러 간 거거든요 지금. 그레이터 스파이어 가네요 진짜. 야 진짜 드림팀 나오나요. 야 히드라와 가디안 아 병력 좀 계속 조합하고 있습니다. 뭐 자원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완전 온리 올가디언에다가 히드라 이러면 히드라들이 탱크에 놓고 가디언이 또 골리앗에 놓고 이런 또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뮤탈리스크 상당수의 뮤탈리스크가 서포트를 해주는 가운데 멀리서 가디언들 컨트롤 해주면서 툭툭 쳐주고 예 그리고 히드라리스크들이 야 근데 지금 테란의 병력도 지금 이 한 방이 정말 엄청나긴 하거든요 네. 지금. 예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게 일단 좋아요. 때리기 시작하죠. 예 가디언이 괜히 골리앗들하고 정면에서 싸워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예. 아 바로 이 어떻게 저 세 번째 센터를 어떻게 만든 건데 바로 들어요. 예, 그리고 저렇게 탱크들이 시즈 모드를 안 하고 있을 때 히드라랑 같이 달려들 텐데 결국 들어가나요 지금. 자, 이영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대편은 히드라와 가전점을 갖췄어요. 어떡할 겁니까 이제도 이영호 덮치나요 히드라 리스크. 예. 자 싸워줍니까. 야 그냥 싸워. 야 그런데 확실히 이영호의 골리앗 때도 위협 당당합니다. 네, 뮤탈리스크가 골리앗에 좀 맞아줘야죠. 네. 네 그러면서 가디언들이 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아 드림팀의 네. 최대 단점은 몸값 시켜지 비싸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빨리 돌아갑니다. 네. 네, 지금 이영호 선수 기회거든요. 네, 몸값 네. 비싼 드림팀을 빨리 깨야 돼요. 이재동 선수가 어쨌거나 자원도 많이 먹고 있고 해처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글링을 왕창 뽑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네. 지금. 야 그런데 아무튼 좀 골리앗의 힘이 골리 숫자가 좀 줄고 있습니까? 지금 이재동 선수도 네. 게스를 전부 다 가디언과 뮤탈리스크 올인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외에 이제 뭐 가디언은 생각도 못하고요. 네, 지금은 전에 처리해서 저글링을 뽑아주는 게 네, 이재동 선수 최선의 네. 선택이에요. 와 이거 대역전극 나오나요 이영호 선수? 뮤탈이 너무 많이 잡고 있어요. 메카닉 풀업입니다 지금. 네. 야, 그리고 최로 완전 기자에 돌아가고 있거든요. 진짜 풀업의 메카닉 무섭네요. 거의 무적 조합이라 할 수 네. 있는 시드라 네, 가디언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분명히 이재동 선수 속으로 생각했을 때 이 경기에 자신이 다 이겼다고 생각을 네. 그러니까 그 돈을 거거든요. 다 썼죠. 그 돈을 저렇게 썼죠. 네, 근데 이영호 선수 여기서 시간 쫓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네, 이재동 선수가 부자인데다가
예, 해철이 숫자도 워낙 많고 그래가지고 병력도 금방 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이영호 선수는 생산되는 대로 족족 병력들을 전선에 합류를 시켜야 되고요. 네. 아, 근데 추가 병력 막대가지고 병력들이 꽤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어 꼴려서 기록 때문에. 아, 이제도 이게 웬일입니까? 이영호 선수의 이번 경기 역전극의 이유는 침착함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경기가 다진 경기라 생각해서 성급하게 골리앗을 진출시켰더라면 이재동 선수 압승이었을 텐데 잘 참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정말 한 덩어리 마지막 한 방을 위해서 이영호 선수가 참았던 네. 겁니다. 그 어떤 저그가 이걸 졌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네. 이재동 선수도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야, 순식간에 동치다 말씀 좋습니다. 이재동이 살아남기 전에 바로바로 끝내봐야 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라이벌다운 경기를 네. 펼치는데요. 예, 네, 네, 업그레이드가 아, 갑질이죠. 이영호 거의 이긴 압승의 분위기에서 이영호 선수의 침착함이 역전을 마련했습니다.